자, 지금부터는 그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대별로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제 파보는 시간이에요. 자, 일단은 1920년대에, 일단은 기호파하고 서북파하고 갈등이 있었어요. 약간 이게 그 출신들에 대한 그 갈등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도 당연히 있었겠죠. 왜냐면 이 20세기의 세계 역사는 공통적으로 이 사상과 이념의 대립이 난무했던 시절이에요. 거기에다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 일어나요. 이제 1921년에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200만 루블을 후원을 받아요. 자, 이 당시 200만 루블이 엄청난 돈이거든요. 그러니까 왜 엄청난 돈이었냐면 한 1900년대 초반에요. 퀴리 부인이 그 뭐냐 파리 대학에서 물리학 학사 학위를 따고 이제 그 고향에서 600루블을 후원을 받아요. 근데 이 600루블이면 파리에서 한 1년 넘게 또 지낼 수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퀴리 부인은 1년 동안 또 공부해가지고 수학 학사 자격까지 또 땄어요.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 정도의 큰 돈이에요. 아마 그 폴란드 아니면 러시아 화폐 단위인 걸로 알거든요. 이 루블이. 루블이 그 러시아 화폐 단위인 걸로 아는데. 어쨌든, 이 후원을, 왜냐면 임시정부는 이때는 그래서 모금을 받아요. 이때는 모금을 받았어요. 그리고 지금도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 후원받는 제도 있죠? 그렇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국제공산당에서 그 반제투쟁에 써라 해서 줬는데 문제는 이동휘가요. 이제 김립한테 시켜요. 이거 사회주의 운동가들한테 나눠줘라. 그리고 이게 그 문제가 된 거예요. 그 임시정부 정부로 일단 넘긴 게 아니고 독립운동가들 개인한테 나눠줬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.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는 네, 돈 문제가 진짜 사람 갈등의 제일 큰 요소인 것 같아. 사람 갈등에 있어서 사람들끼리 그 갈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돈 문제예요. 그 바로 돈의 문제고 그 자, 그리고 이제 그이 과정에서 김립이 피살되고 이제 창조파하고 궤조파의 대립이 일어나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임시정부 내부가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. 갈등이 일어나는데 자, 박근혜 씨만 대한민국 헌적에서 탄핵이 됐었지만 그 대한민국 정식 헌정에서는 박근혜 씨가 탄핵이에요.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. 근데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하야를 했는데 임시정부에선 탄핵을 당했어요. 왜 그랬냐면요. 그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었지만 실제로 이승만이 상하이에 있었던 기간이 굳이 합해봐야 6개월밖에 안 됐어요. 그냥 되게 그냥 진짜 각하께 대통령께서 오셔야 됩니다. 뭐 전적으로 오셔야 됩니다. 그런 그 순간에만 잠깐 머물렀다가 또 미국 간 거야. 그리고 명목상 구미 외교위원회 활동을 해야 된다. 그런 이유로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만 머물렀어요. 미국에서만 머물렀고, 이때, 뭐냐. 사실 이승만이 대통령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국무총리로 선임이 됐을 때부터 이제 이승만하고 단재 신체 후에 그 사이는 안 좋았거든요. 근데 일단은 대통령이라면서
상하이에는 고작 6개월밖에 안 머물고 그 6년 내지 7년 동안 상하이에 6개월밖에 안 머물러요. 그리고 그 하와이 교민들로부터 그런 후원 받은 자금을 임시정부에 일단은 제출한 게 아니고 그 일단 구미위원회에서 멋대로 썼다. 그 이유를 들어서 1925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라와요. 그리고 탄핵돼요. 그래서 탄핵되는데 이때 단재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.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. 그랬던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그 되게 대한민국의 그 독립이라는 목표는 똑같았는데 문제는 그 독립운동의 방법에서 그 파벌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. 파벌은 어디에 가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신채호 등이 그런 사회주의자들은 국민대표회의를 1923년에 열어요. 근데 뭐냐 이제 이르쿠츠크파라고 한 사람들은 이제 약간 그 사회주의자들이어 가지고 그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머물다가 그 이제 임시정부 쪽에 합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은 기존의 임시정부 다 1도 필요 없다. 다시 수립하고 무장투쟁하자. 그러한 주장을 했고요. 그 뭐냐? 그 다음에 그 상하이파는요. 안 된다. 기존 정부는 유지를 해야 된다. 기존 정부는 유지를 해야 되고, 그, 좀 구조조정은 필요하다.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하에, 그래서 이제, 개조파, 그리고 그, 창조파, 전부 다 여기에 있었어요. 근데, 그래서 이제 이르쿠츠크파는 무장투쟁을 계속 그 선호를 했는데, 무장투쟁을 하고 싶어가지고 연해주 가서 또 회의를 해요. 근데 문제는 이 연해주 쪽에서 회의를 했던 것이 좀 위험하기는 했어요. 왜냐면 일단은 그 1920년에 간도 참변이 있었고,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 있었어요. 근데 그런 와중에 독립군이 많이 있었던 그 지역에 간다고 거기서 별도 회의를 해봤자 거기 가서 사람이 없어. 그리고 그 자유시 참변 그 전후로 자유시 참변 전후로 그 이제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해요. 그 소련이 일본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버리는 바람에 그 소련이 이제 이 이르쿠츠크파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. 다 쫓아내버렸고. 그러면 이제 무장투쟁은 안 돼. 무장투쟁은 안 되고, 그럼 외교 독립. 어떻게 외교 활동을 할 것이냐.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. 일단은 서양 열강에 한번 그 대한민국이 그 일단은 그 상하이에 정부를 세웠다. 이제 한반도에 가서 정부를 세울 수 있게 좀 외교적으로 협조를 해달라. 이런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. 문제는 서양 열강에 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. 1900년대에 영일 동맹을 맺었죠.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으면서 영국이 여수의 거문도까지 왔다가 철수한 일이 있어요. 그 영일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양 열강들이 일본의 편을 들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안 돼. 자, 그러면 이들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한번 러시아의 그 소련의 레닌한테 한번 지원을 요청을 해볼까 했는데 레닌은 반제 투쟁에 대해선 찬성하는 의견이었지만 그 공산주의의 그 이제 시각적 차이가 있어요. 이제 대한 임시정부 요원들이 그 공산주의 글쎄 점점점
해가지고 이런 시각차를 보이는 밤에 또 요청이 안 돼. 거기에다가 이제 국제공산당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김규식 등의 그 공산당원들을 내보내게 돼요. 그럼 이제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나 했더니,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사실 그 이제 외교 담당 그 외교부에서 그 구미위원회를 좀 한때 도와준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랬더니 기껏 이제 구미위원회 한번 맡겨봤더니 이승만이 했던 짓이라는 게 위임통치를 청원을 해버린 거야. 그리고 이승만이 그 위임통치 청원했던 게한 번이 아니래요. 자,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이제 자유시 참변까지 일어나요.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간도하고 연해주에 있었던 각종 독립군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. 죽은 사람도 많았고, 그 뭐냐, 소련에 의해서 연해주 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돼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 그 우리나라 지금 고려인으로 살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. 그 홍범도 장군도 이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돼요. 홍범도 장군도. 그 정도예요. 그래서 그 자체 군대도 없는 거야. 자체 군대도 없어요. 그렇고 이제 그 실질적 자체 무장 세력은 이제 1940년대에 결성되는 한국 광복군이 최초일 정도예요.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직할하는 자체 무장 세력. 그 나중에 이제 남만주 출신의 서로군정서군하고 북간도 출신의 북로군정서 이 부대는요, 명목상으로만 임시정부 휘하였던 거야. 그래서 그 국방을 담당하는 임시정부 부서가 있었던 이유가 얘네들하고 연락하려고. 근데 문제는요, 광복군 사령부는 1920년 그 일본이 간도 참변을 일으키면서 이 괴멸돼 버려요. 간도 참변을 일으키면서 괴멸되고, 그러면 이제 임시정부가 한반도하고 연락하는 그 연통제가 그러면 그 끝까지 유지가 됐느냐? 안 됐다는 거예요. 1921년에 그 연통제 그 연락망 역시 그 한반도 쪽그 연락망이 일본에 의해 걸린 거예요. 일본에 의해서 걸려버렸어. 못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거기도 걸렸죠. 자, 그러면 이제 무장투쟁. 무장투쟁도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. 무장투쟁이 왜 힘들었냐면, 일단은 자유시 참변이 있었어요. 자, 자유시 참변 이전까지는 이 군대들이 막 서로군정서군, 북로군정서군, 대한독립군, 막다 흩어져 있었어. 그리고 이제 자유시 참변에서 겨우 살아남았던 군대는 다시 만주로 와가지고 그 참입으로 개편이 되면서 임시정부 직할로 들어가게 돼요. 그리고 이 참의부 멤버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상하이로 간 거예요.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컨택을 시도를 해요. 그나마 그렇게 돼서 임시정부 직할로 들어간 거야. 근데 문제는 1928년에 이제 참의부도 그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또 거기서 해체가 돼버려요. 그렇다 보니 이제 1940년대 광복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임시정부가 직할로 부릴 수 있는 직접 그 자체 군대는 없었어요. 그래서 창조파, 개조파 모두 임시정부에서 이때 나갔고요. 국민대표회의가 해산되게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탄핵이 돼요.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고, 그러니까 이제 국무령이라는 직위를 새롭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박은식이 제2대 임시 대통령이 되는데,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고, 그 본인이 대통령이었으니까 국무령을 계속 맡아요. 근데 문제는 이 일이 한 3개월 만에 일어났었고, 박은식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
병사예요. 어쨌든. 그리고 이제 1927년에 백범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을 하고, 그래서 위기의 임시정부를 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만들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한인애국단이었던 거예요. 자, 한인애국단과 관련된 이야기부터는 제가 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서 다음 편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잠깐 좀.